청초한 노동자님 별풍선 1415개 겜 뭐야? 마라탕 1415. 아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? 이거 먹지 말래 이거. 어쨌든 얘는 이제 못 먹으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규정상 얘는 못 먹으니까. 아 오지게 배고프다. 이렇게 해야 또 음식이 잘 보일 거 아니야. 아 진짜 무슨 먹방 BJ인데 이거 완전히. 자 이게 마라탕이잖아 이게. 마라탕 공개하겠습니다. 뭐야? 에이 또 뭐 이거 발 속에 개미야 막 이런 그거야? 내가 먼저 먹어볼까? 먼저 먹어봐. 뭐야? 하나도 안 매워. 그냥 저냥 솔직히 그런데 그냥 뭐 되게 뭐라고 해야 되냐 이게 솔직히 처음 먹어본 그런 거여가지고 이거 오리지널이 아니래. 그래? 일단은 하나도 안 매워. 생김새부터가 너무 다르대. 그래? 그래서 이 동네에서 뭘 못 시킨다니까 진짜. 이거 뭐 당면 여기 중국 당면 이것도 있네. 이거 당면이 아닌데 이거 뭐야? 플라스틱인데 그냥 이거? 야 그거잖아. 방향제 아니야 방향제? 젤리 방향제 먹어봐. 마누라는 못 먹겠다 이거. 못 먹어. 먹지 마. 식감이 젤리야 진짜 젤리. 개인적으로 마라탕 그렇게 맛있지도 맛없지도 않은 솔직히 이도저도 아닌 그런 좀 느낌이야. 우리 여기다 고기를 추가했어요. 2,000원 더 해가지고 고기를 추가했는데 이게 뭐죠 이거? 이게 왜 이런 게 들어있어? 소시지가 들어가 있는? 원래 들어가. 원래 들어가? 별거 다 들어가 여기에. 잠깐만 타임머신. 야 이거 뭐야? 껍데기잖아. 빼고 빨리 버려. 이건 뭐지? 닭껍데기. 닭껍데기라고 이게? 아니야. 뭐야 껌 아니야 껌? 먹어봐. 고기도 지통만큼 들어있네 이게. 고기 추가한 건데. 야 그거 후두부래 후두부. 후두부? 아 후두부가 아니고 두부. 일단 여기는 다시는 시켜 먹을 일이 없을 것 같아. 그래도 진짜 마라탕 뭐 먹어보고 싶었는데. 근데 맞아. 나 김치볶음밥에 이렇게 맛없는데 처음 봤어. 이건 진짜로 웬만해서 맛이 없을 수 없지 않나? 김치볶음밥? 어. 김치가 맛없으면 맛없지. 그치? 근데 나는 김치볶음밥 대체로 이렇게 맛없진 않던데. 난 먹어볼게. 내가 이거 들기름 넣어서 이 정도인 거야. 넣었어 니가? 진짜 싱겁구만. 이건 김치볶음밥이 아니야. 여러분들도 제가 보여드릴게요. 가까이 색깔 봐봐. 이게 김치볶음밥이야? 이거 혹시 그 만드레 아니? 김치 향신료 넣는 것 같아. 곤드레밥 아니야? 곤드레밥 이거? 김치를 아주 소량 만든 것 같은데. 다해서 이거 8,000원, 이거 5,000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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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비 4,000원. 이게 10,000원이야. 왜냐면은 고기 추가했어. 2,000원. 고기 추가를 했는데 고기가 없어요. 진짜요? 고기인 줄 알았는데 그 저거야 버섯이야. 아 진짜 사기네. 고기가 진짜 별로 없어. 내 지금 고기 먹을 나 고기라도 다 먹으려고 아까워. 내가 일부러 넌 고기 좋아하니까. 진짜 고기 별로 없어. 장난 아니야. 추가한 거거든. 뭐니 뭐니 해도 나는 한국 음식이 제일 맛있다. 와 진짜 고기가 왜 이렇게 없지? 이게 진짜 만약에 이게 2,000원 추가했는데 고기가 이 정도 추가 안 하면은 고기 지금 없지. 진짜 최악이야. 깜빡하셨나 고기. 야 진짜 고기가 없어. 보여줄게. 보여? 야 진짜 이 정도면은 추가한 거 깜빡한 거 같은데. 뜨거. 추가한 거 깜빡한 거 같은데. 이거 뭐 고기가 뭐 이렇게 슈퍼 플러스 뭐 한우 그거 소고기도 아니고 이게 고기가 그렇게 다 이래. 이건 뭐지? 이거 뭐야? 야야 그 열지 마. 어우 징그러. 그 골 같아 골. 아 나 진짜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가지 배달 음식 먹방 방송 많이 해봤는데 그게 역대급이야. 내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나. 제육볶음이랑 치즈 돈까스를 시켰어. 제육볶음에 고기가 3점. 한 점만 제대로 삼겹살 모양이었고 두 점은 그 반 자른 거.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야채였고. 그리고 돈까스 치즈 돈까스 시켰는데 야, 난 진짜 그런 치즈 돈까스 생애 처음 봤어. 이게 돈까스잖아. 여기 위에 조금 그 치즈를 뿌린 거야. 그게 치즈 돈까스래. 그리고 일반 돈까스보다 2,000원 더 비싸. 아, 나 치킨이나 먹어야겠다. 먹어. 야, 이거 먹을 사람 밖에 빼놓을게요. 아무도 없어. 청초한 노동자님 별풍선 1415개 겜 뭐야? 마라탕 1415. 아 이거 먹지 말라고 이거? 이거 먹지 말래 이거. 아니 동지 일단 너무 고마운데 내가 지금 이제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아까워서 고기라도 먹으려고 하는데. 동자야 고마워 먹지 못하게 해줘서. 어쨌든 얘는 이제 못 먹으니까 지금은 아프리카 규정상 얘는 못 먹으니까. 이게 무슨 치킨이지 근데? 단짠 그거 같아. 치밥으로 먹어야지 뭐. 이게 존맛탱. 와. 존맛탱. 와. 식어도 맛있네.
이렇게 보니까 되게 어린 여자애가 치킨 처먹고 있는 것 같아 너. 삼촌이랑 딸이랑? 되게 착해 보인다 이렇게 보니까. 싸가지 없는데.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이 말해요. 뭘 싸가지 없어요 내가. 나처럼 착한 사람이 어딨다고. 저는 띠에요 띠에. 뭘 개소리야. 띠에 모르냐? 아 이거 원래는 이것도 해줘야 되는데 내 어른컵 좀 갖고 와야겠다. 뭐? 여기 따라주는 것 소리. 수장에 마그마 붓는 소리는 안 돼? 에이 씨발. 이런 소리 정말 좋아하거든 사람들. 야 소리 죽이지. 이게 우리는 잘 모르지만 방송 보는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이거 소리. 이건 개짓거리 아니야. 처먹으면 되는 거지 이거. 그리고 콜라에 얼음 따는 이런 몹상식하는 행동은 저기 하는 거 아니야. 얼음에 콜라를 따라 버리면 탄산이 날라가 버려요. 아 나는 근데 시원하던데. 이건 아주 몹상식한 행동이야. 그러니까 애초에 시원한 콜라를 마셔야지. 얼음에 안 부어 될 정도로. 우리 나이에 마라탕을 먹으면 장염이 생긴다고. 몇 살이세요? 아 뭐 오늘 내일 해요? 그런 거 우린 없어. 난 태어나서 장염을 걸려본 적이 없어. 나도 없는데? 어. 뭘 처먹어도 상한 음식을 그렇게 먹어도 어. 아무 수도 안 된대. 나 동자 너도 이거 먹으면 그래? 마라탕? 쟤도 그러면 트러블 생긴대 속에서. 그러니까 일단 얘는 그냥 짝퉁이라는 거잖아. 일단 하나도 안 매워. 이건 뭐 맵다고 할 수 없어. 그냥 살짝 얼큰한 정도? 아 이거 이따가 새벽에 배고프면 먹어야겠다. 이거는 단짠은 진짜 X 맛있거든. 아 배불려서 못 먹겠어. 치마야자. 이래서 내가 집에서 해먹는 게 더 맛있단 게. 인자가 해준 게 맞나지. 쪼까 그래요. 인자가 해준 게 맞나는지.